예, 안녕하세요 유튜브 학생들 디씨입니다. 자, 오늘 리뷰할 제품은 여러분 레이저에서 나온 골리아투스 게이밍 패드입니다. 저는 이게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밑에 뭐 이제 저희 뭐 수업 듣는 학생 아닌 것 같고 이제 뭐 FPS 하는 게임하는 이제 뭐 고등학생이나 중학생 같은데 이 패드를 너무 궁금해 하더라고. 제발 한번만 리뷰해 주세요 하도 부탁을 하길래 제가 주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근데 비싸요. 비싸. 25,000원. 이게 여러분 사이즈마다 가격이 다르거든요. 이거는 이제 스몰은 사기에는 너무 작아갖고 보통 미디움을 많이 사기 때문에 중간 사이즈를 샀습니다. 중간 사이즈가 25,000원. 비싼 거는 4-5만원 따라도 있더라고. 이제 크기 따라 다르겠죠. 솔직히 저는 마우스 패드를 여러분 거의 다 사용해봤어요. 뭐 10만원짜리부터 해서 모든 마우스 패드 거의 다 사용해봤습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거는 여러분 뭐 이거죠 여러분. QCK 프리즘. 뭐 이제 QCK에서 몇십 년 만에 새로 출시한 뭐 LED 이제 패드인데 지금 용이 좋아서 쓰고 있는데 좀 있으면 바뀌겠죠. 좀 있다가 이제 파워플레이 나오면 G30상 이제 무선 충전되는 거 그러면 얘는 그냥 바로 뭐 경품으로 쓰던가 뭐 버리던가 버리진 않겠지만 뭐 얘는 안 쓰겠죠. 전 파워플레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장패드도 많이 사용 없어요 여러분. 장패드 여러분 제가 이거 이게 그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수스 이게 장패드입니다. 가격은 6만원대. 아 요거는 왜 들고 있냐. 아 좀 이따 클레이모어가 오면 아수스 제가 풀셋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아수스 완전 풀셋 모니터까지 제가 180만원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수스 풀셋을 보여드리려고 저는 갖고 있는 거고 이것도 얘는 솔직히 여러분 솔직히 가격대에 비해서 별로 안 좋아요. 진짜 가격만 더럽게 비싸고요 크기는 더럽게 큰데 그렇게 막 좋다 뭐 그렇게까지는 안 느끼시더라고 나는. 우선 아수스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우선 사긴 했지만 그렇습니다. 안 쓰고 있지만. 그리고 뭐 얘 커세어 제품도 제가 패드 다 사용해보세요 여러분. 얘는 간지긴 하죠. 그냥 커간지입니다. 근데 가격대에 비해서 요즘에 국산 브랜드가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뭐 좀 빈티지스럽고 예쁘긴 예뻐요. 얘 가격이 얘도 좀 창렬입니다. 가격이 얘도 4만원대거든요. 3만원대 4만원대입니다. 그래서 커세어를 엄청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쓰겠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주고 사야 되냐. 그리고 형도 이렇게 뭐 유명하고 막 그런 패드는 아니에요. 근데 얘는 좀 다르더라고. 얘는 그냥 여러분 그냥 엄청 유명합니다. 그냥 유명해요. 저만 몰랐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특히 뭐 FPS 게임 하시는 분들한테는 거의 제일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거의 패드 중에서 그냥 좀 아주 비싼 중에 속하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거의 뭐 프로 게이머들이 다 얘만 사용한다. 그 정도로 유명하더라고요. 몰랐네요. 여기 보시면 마우스가 데스헤드 크로마가 들어가 있네. 마우스랑 나중에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사이즈가 있습니다. 사이즈가 나와 있네. 보이죠? 스몰 있고 미디움 있고 라지 있고 뭐 EX는 장패드겠죠. 스몰은 여러분 사지 마세요. 너무 작아요 원래. 적당하게 쓰실 분들은 보통 M을 사시면 돼요. M L도 엄청나게 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M을 사시면 돼요. 굳이 L을 살 필요 없어요. 차라리 장패드를 사용하면 모를까. 그렇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이네. 나와있네. 자 우선은 각은 고급집니다 여러분. 와 이런거 이런게 달려있네. 뭐 마우스 패드 각 이런게 달려있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경품으로 생각했죠. 저는 솔직히 여러분 이런 전패드는 잘 안 써요. 뭐 게임을 하는 사람이 모르겠는데 제가 뭐 이렇게 뭐 엄청나게 정교한 그런 컨트롤이 필요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는 뭐 설계하기 때문에 그냥 제 편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 알루미늄 패드 같은 게 더 좋더라고. 야 우선은 프린팅이 진짜 예쁩니다. 와 제가 봤던 패드 중에서 프린팅이 제일 예쁘네요. 와 엄청나게 예쁘네. 뒤에 역시 비싸기 때문에 여러분 뒤에 그냥 이게 미끌림 방지입니다. 고무입니다. 고무 미끌림 방지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안 미끌리겠죠. 안 미끌려 봐봐 안 미끌리잖아. 왜냐면 얘네들이 이래 되어 있거든요.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미끌려. 역시 비싼 거는 비싼 값을 사는군요.
패드 한 개 치고 25,000이면 여러분 진짜 비싼가요? 패드 한 개 25,000인데 그리고 얘가 미디움이잖아요 여러분. 요만한 패드인데 25,000이라는 건 진짜 비싼 거죠. 그래도 많이 쓰는데 이유가 있겠죠. 자, 우선은 프린팅은 여러분 보시면 이렇습니다. 와, 예쁘죠? 와, 프린팅이 진짜 사진 같다. 제가 본 프린팅 마우스패드 중에서는 제일 예쁘네요. 솔직히 국산 제품은 여러분 만원대 제품인데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리뷰했던 거 뭐 몇 개 있죠 여러분. 만원대에서 13,000원 얘가 거의 두 배나 더 비싸요. 똑같은 뭐 그런 건데 그 대신 뭐 이런 프린팅이 엄청나게 예쁘네요. 오우씨 예쁘죠. 엄청나게 예쁘네요. 자, 얘네들 제원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근데 마우스패드가 뭐 제원까지 있나 싶은데, 가로는 355mm, 네, 355mm, 두께는 3mm, 아, 그렇게 두껍진 않습니다, 여러분. 규식계 패드 같은 건 여러분 5mm짜리 됐어요, 5mm짜리. 근데 요즘에 두껍다고 뭐 그렇게 막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세로는 254. 표면 재질은 패브릭, 천패드라, 그 말이죠. 정교한 컨트롤로 상대를 제압하다. 아, 그냥 게이밍 마우스패드를, 그냥 완전히 작정하고 난 거죠, 여러분. 마우스 제어력, 픽셀 단위의 정확한 타겟팅 및 추적. 근데 저것도 여러분, 마우스 패드가, 당연히 여러분, 좋은 마우스에는 좋은 마우스 패드가 받쳐줘야지 당연히 좋은 거겠지만, 마우스도 좋아야 됩니다. 마우스 패드만 좋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모든 마우스 감도 센스에 최적화되어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미끄럼 방지 고무바닥, 다 했던 거고. 표면이 특별하다. 아, 데스에드 크로마랑 같이 되어 있네. 저감도 고감도 레이저 광학 또는 듀얼 센서 시스템 등 어떤 감도는 마우스를 설정하거나 선호하는 게이밍 마우스의 종류 무엇이 관계없이 뭐 트래킹 반응 제공함으로써 뭐 정교한 제어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네요. 요거는 당연히 여러분 깔맞춤이 돼야겠죠. 마우스를 들고 와야겠죠. 아직 경품으로 안 됐으니까 저는 제가 레이저 마우스를 들고 오겠습니다. 자, 제가 리뷰했던 여러분 데스헤드 크롬입니다. 요즘에 얘랑 두 개가 제일 잘 나가나 봐요. 그래서 이제 막 애들이 리뷰해달라고 막 졸랐구나. 어떤 건지 몰라고 난 이거 왜 달라는지 몰랐었는데 그렇네. 제가 또 레이저 여러분 키보드 한 개 시켜놨거든요. 14만원짜리인가 그게 또 요즘에 좋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예 풀세트랑 보여드리려고 시켜놨는데 이거 풀세트 찍고 경품으로 드려야겠지. 와, 얘는 근데 최적의 표면 정밀도를 테스트하고 나왔다네요. 근데 뭐 패드에서 뭐 그렇게까지 필요가 있나 싶은데 우선은 이왕 같은 제품으로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아마 이번 년 안에는 뭐 경품으로 나가겠죠. 얘는 가격대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경품 이벤트 할 때 그때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근데 솔직히 이 돈 주고 얘 살 바에 그냥 여러분 조이기어 이시도 삽니다. 근데 진짜 제 취향의 마우스는 아니에요. 뭐 레이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얘를 사시면 되겠죠. 얘도 엄청나게 좋은 마우스입니다 여러분. 야, 이때 레이저. 자, 근데 테스트를 해봐야겠지. 근데 이거를 뭘로 뭐 갖고 하지? 뭐 예쁜이 없죠 여러분. 뭐 얘 예쁜이 더 있니? 자, 제가 막 여러분 이제 배그도 하고 배틀그라운드도 하고 막 이제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제가 게임을 안 합니다. 오버워치도 여러분 제가 리뷰 찍는다고 저 사놓고 열판인가 하고 그대로 했어요. 제가 또 오버워치 하면 여러분들이 눈깽을 당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컴퓨터면서 볼게요 여러분. 야, 와, 마우스 감도가 좋네요. 뭐 근데 마우스도 좋아야지 이걸 하겠지. 패드도 좋고 여기서 해볼게요. 야, 차이 엄청 많이 나네. 야, 우선은 여러분 얘가 여러분 보시면 이게 마우스 밑에 소리가 안 들리죠? 안 들리잖아. 얘 보세요. 들리죠? 여기 마우스 따라 달라요 여러분. 이제 마우스 밑에 바닥 면적 다른데 G900은 안 나거든요. 보세요. 자, G900. 야, 근데 센서는 G900 훨씬 더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건 얘보다. 당연히 얘가 더 비싸니까 뭐 좋은 걸 수도 있겠지만 뭐, 감도 자체가 소리가 얘는 당연히 안 나겠지. 근데 900도
여기서 손이 별로 안 나죠. 근데 얘는 여기서 손이 안 난단 말이지. 안 나죠. 근데 여기서 나죠. 이렇게. 왜냐면 밑에 이게 고무 면적이 작아서 그래, 작아서. 이 보시면 얘네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나 박혔잖아요. 근데 얘는 밑에 세 개뿐이 없죠. 그래서 얘랑 얘랑은 궁합이 안 맞다. 한마디로 이런 패드 쓰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예쁘다고 사시면 안 돼요. 근데 얘도 여러분, 저는 이제 요런 패드가 지금은 좋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뭐 알루미늄 패드 같은 거 있죠, 여러분. 그런 이제 패드 재질을 줘요. 이런 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게임용으로는 절대 안 좋아요. 근데 이게 미끌리고 좀 마우스가 쑥쑥하거든요. 저는 뭐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가 네 대를 쓰고 마우스가 쑥쑥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쓰고 있지만 게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전편대가 훨씬 더 감도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제가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야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제 손목을 움직이면 모니터에 반이 가거든요. 모니터 한마디로 커서 모니터에 모니터면 여러분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내가 움직였으면 이게 얘가 여기까지 와,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 한다. 여기서 얘를 했다. 그러면 이게 모니터죠, 여러분. 그럼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와요. 그만큼 얘가 또 왜냐면 DPI는 똑같잖아요. 마우스 인식하는 픽셀 단위가 얘가 훨씬 더 정교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얘도 뒤에 뒤집으면 이게 전패드란 말이지. 근데 여기서 또 해볼까요? 여기서 볼게요. 딱 움직일 때 똑같네. 얘도 반호입니다. 반호네. 얘도 반호네. 근데 마우스를 움직여보면 비슷합니다, 여러분. 감도는 비슷한데 얘가 이제 손목에 여러분 대었을 때 재질이 훨씬 좋아요. 얘는 여러분 조금 너무 이제 좀 거칠거칠해요. 천천이긴 한데 한마디로 이 손목 이제 밑에 끼 여기 패드에 닿을 때 얘는 그냥 엄청나게 부드럽습니다. 근데 얘는 조금 뭐 계속 뭐 이제 뭐 천을 끓는다고 해야 되나? 소리가 막 들리죠. 그렇습니다. 얘가 솔직히 여러분 그냥 그렇게 막 좋고 막 그러시나 이 가격대가 10만원, 얘는 10만원이거든요. 그냥 LED 때문에 10만원이에요. LED 때문에. 그리고 양쪽으로 다 쓸 수 있다. 그런 거지만 뭐 한 개만 놓고 친다 하면 그냥 이렇게 다 한 개만 나온 패드들이 훨씬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우선은 뭐 이런 값이 있으니까 쓰고 있는 거죠. 우선 LED도 LED 때문에 쓰고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우선은 이제 제가 써본 패드 중에서는 여러분 제가 뭐 게임을 안 해서 여러분 진짜 막 이게 엄청나게 뭐 0.1mm 차이 나는 그거는 모르겠지만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이게 패드를 여러분 만원대 만약에 국산 브랜드 한 5천원짜리 만원대 이제 천 패드 쓴 거랑 얘랑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저는 큰 차이는 못 느끼겠어요, 여러분. 진짜 뭐 이상 플라스틱 그런 거 말고 요즘엔 패드가 워낙 잘 나오니까 국산 제품도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비싸고 이제 많이 쓰는 데는 이제 이유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우선은 프린팅 하나는 기통차게 예쁘네요. 진짜 예쁘다. 그렇네요. 자, 이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레이저에서 요즘에 한창 핫한 패드죠. 핫한 패드 골리아투스 패드를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게 여러분 중간 사이즈이기 때문에 스몰은 왜 사면 안 되는지 아시겠죠? 너무 작아요. 뭐 마우스 움직일 공간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요 정도는 사야 됩니다. 그 대신 가격이 조금 비싸다는 단점이 있지만 우선은 뭐 레이저 제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깔맞춤을 하려면 뭐 얘를 사야겠죠. 선택 그게 없어요. 순위가 제일 좋으니까. 다음에 이제 레이저 키보드, 기계식 키보드가 오면 키보드까지 해서 제가 세트로 패드까지 한번 보여준 다음에 경품으로 나중에 뭐 이벤트 할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 이벤트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